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연세 우유 크림빵과 메일 우유 크림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차 맛 연세 크림빵 드셔보셨나요? 저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지난 연휴 동안 애들이 감기에 고생하고 있어서 아침부터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 앞 편의점에 연세 크림빵이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오, 이거다 싶어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연세우유, 솔티드 카라멜, 말차맛, 그리고 인절미 생크림컵을 준비를 했고 메이로유에서도 바닐라 크림빵이 나왔길래 같이 구매해봤어요. 과연 메이로유와 연세우유 중 누가 승자가 될지 이따가 먹어보고 말씀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크림량을 보기 위해서 반으로 잘라봤는데요. 연세 크림빵은 언제 봐도 빵 안에 크림이 진짜 가득가득 들어있네요. 와, 진짜 단면 예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가득 채우지? 포장지에 있는 크림이랑 완전 똑같아요. 바닐라 크림빵도 오, 생각보다 크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맛은 과연 어떨지 얼른 함께 먹어볼까요? 연세 크림빵은 우유와 함께. 근데 우유가 연세 우유도 아니고 메일 우유도 아니고 파스텔입니다. 집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유 먼저. 아, 연세 크림빵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살짝 조금 더 달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네요. 바닐라 크림빵 한번 먹어볼게요. 크림 보면 꺼뭇꺼뭇한 게 있잖아요. 이게 바닐라 빈 씨래요. 그래서 이 꺼뭇꺼뭇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원물이 많이 들어간 거라서 좋은 거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꺼뭇꺼뭇한 게 적당히 있는 거 보니까 원물이 확실히 들어간 것 같다. 자, 그럼 먹어볼게요. 근데 크림은 끝이다. 옆면을 보니까 요런 데는 다 이렇게 빵입니다. 빵. 크림만 먹을게요. 빵 맛이 약간 그 호빵 같은 거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좀 이제 목 메이는 뻑뻑한 호빵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연세우유 빵 대 메이로유 빵 하면은 이제 연세우유가 맛있다. 빵도 더 촉촉하고 크림도 훨씬 많고 바닐라 크림빵은 크림 자체는 괜찮았는데 크림의 양이 좀 적게 느껴졌다. 그리고 빵이 좀 뻑뻑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솔티드 카라멜. 단짠 느낌 제대로인데 진짜 달다. 카라멜의 향은 진짜 제대로 납니다. 그래서 카라멜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짠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차. 저는 사실 말차를 먹기 위해서 또 얘네를 이렇게 준비한 거기 때문에 말차 먹어볼게요. 와,
일단은 내 입맛이 좀 바뀌었나?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달게 느껴지지? 얘도 좀 제 입에 좀 달게 느껴졌는데 심지어 그 안에 화이트 초콜릿까지 같이 씹히니까 좀 많이 달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말차 크림 맛이 말차 향이 진하게 나긴 하는데 또 약간 좀 진하게 달다고 해야 되나? 크림도 처음 먹었을 때 인상보다 약간 더 달게 느껴지는 것 같고 말차도 그렇고 솔티드 카라멜은 그냥 진짜 단 게 맞을 것 같고 점점 달아지는 건가? 그럼 이제 마무리로 인절미 한번 먹어볼게요. 인절미 향 장난 아니네. 처음에 숟가락으로 푸면은 진짜 쑥 들어가거든요. 크림이 진짜 많고 그 크림과 안에 있는 빵이 같이 이제 범벅이 되면서 촥 올라와서 한 입 먹으면은 인절미 콩가루의 그 고소함이 촥 퍼지는데 달달함도 촥 퍼지면서 이제 뒤에 스물스물스물 막 엄청 느끼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 크림에 살짝 그 느끼한 맛이 슬슬 올라와요. 그래서 야 나는 달아서 못 먹겠다. 짠! 아니 제가 그동안 연세크림빵 되게 맛있게 먹었고 인상도 되게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먹었더니 약간 너무 달게 느껴지고 막 힘드네. 이게 좀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조금 조금씩 레시피가 변했나? 아무튼 저는 지금 뭔가 좀 속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먹방을 지금 찍을까? 마라탕 찍을까? 마라탕? 매운맛이 필요하다 이건.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야. 제가 좀 살 것 같네요.